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제주도 갔다 왔어요. 제주도.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도 갔다 왔었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술 먹고 토한 게 너무 커서 목젖이 부었어요. 근데 목젖이 그냥 부은 게 아니고 목젖이 엄청 부어서 입 안에 덜렁거리는 불알 같은 거 있잖아요. 목젖. 그게 너무 길어져서 제 목에 제 혀에 얹어져 있어요 지금. 개 짜증나는 거 아세요 이거? 아 불쾌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말할 때 그 목젖이 덜렁거리면서 제 혓바닥 안쪽에 안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시로 구역질감을 느껴요. 구토감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조니! 통신장비 부품 가져왔어. 니 가져. 아 불편해 죽겠다. 제 목 혓바닥 위에 목젖이 얹어져 있는 게 얼마나 불쾌한 기분인지 아세요? 당장 토할 수도 있어요. 제 여러 가지 꿀팁을 좀 알아냈어요. 이제 사다리도 얻어서 다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어? 노린재구나. 그 가끔 맵 돌아다니다 보면 금색 빛나는 땅 있잖아요. 금색 빛나는 땅을 파면 금색 빛나는 구멍 있잖아요. 거기에 돈 심으면 나무 자라요. 몰랐죠? 그게 돈나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동물의 숲 시리즈 전통인 금삽도 거기서 만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심어봤는데 까먹고 파버렸어요. 뮤뮤뮤뮤뮤. 그래서 저는 한번 해봐야죠. 내일 하루에 한 번씩 금땅이 나오잖아요. 금땅에다가 삽을 한번 심고 하루 기다려보자. 금삽이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돈 바위치기 하면 돈 주머니 나와요. 뇽뇽뇽뇽뇽뇽뇽뇽뇽. 아 쏠쏠하다. 좋아. 뇽뇽뇽뇽뇽뇽뇽. 그리고 어제 그거 아세요? 어제 별똥별 엄청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별의 조각, 양자리 조각, 커다란 별 조각. 근데 어디다 쓰는진 몰라요. 한번 올라가 볼까 오늘? 뇽뇽뇽뇽뇽뇽. 분명히 저 폭포 끝에 있는 물고기는 뭔가 대단한 물고기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막상 까보면 붕어, 잉어 이런 거 나오죠. 뭔가 something special한 걸 좀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여기까지 맨 위에 있는 응? 이렇게 유난 떠는 물고기면 잡을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어. 떡붕어랑 이거 말고. 어우 말하는데 목젖이 덜렁거리면서 혀에 닿아요. 어우 거북해. 아 너무 거북해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제주도에서 병원을 갔어요. 여행 가가지고 의사선생님한테 어? 어? 산천어다. 아 이거 처음 보네. 고마워. 제주도 가서 의사선생님 저 목에 무슨 가래가 낀 것 같이 안 빠지는 게 있는데 너무 신경 쓰여요 해서 갔더니 술 먹고 토해서 목젖 부은 거래요. 심플하죠. 아 근데 진짜 너 불편해 죽는 줄 알았어요. 씻으면서 아니 목 코랑 목 사이에 무슨 가래가 낀 건가 해서 그래서 꾸악꾸악 꾸악 뱉으려고 하는데 절대 안 나오는 거야. 잡아 뽑을 뻔했어요. 손 넣어서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젖 뽑을 뻔했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이게 목젖이었다니. 아! 야! 나 목 아파. 샵쇼 좀 해줘. 오케이 오케이 딱 맞아. 그리고 낚시 난이도가 이 동물의 숲 전 시리즈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졌어요. 전 시리즈는 얘가 지금 미끼를 문 건지 안 문 건지 되게 애매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딱 봐도 확실해. 누가 봐도 목 아파. 누가 봐도 확실해요. 그래서 가끔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소리만 듣고. 어 소변기다. 쉬 좀 하고 갈게요. 왜 저기 있는진 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때마침 소변기를 얻었는데 둘 데가 없어서 저렇게 야외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어? 이거 무슨 물고기일까? 잡히는 대로 악시해. 농어였으면 좋겠다. 농어 퀘스트가 하나 있는데 노글 마일리지 시스템이 약간 단점이 됐어요. 그 마일리지만 하려고 해 자꾸. 마일리지에서 지시한 것만 하게 돼.
은근 이게 무언의 압박이 자꾸 돼요. 마일리지를 달성해라 쪼꺼보야 이러면서. 자유로운 것도 좋지만 마일리지는 하면서 해라 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좀 불쾌해요. 그거 없으면 더 힘들어. 있는 게 좋아. 뇽어 뇽어 큰입 뺐으래요. 아니온냉 뚜뚜뚜뚜 뚜루뚜뚜뚜뚜뚜. 그리고 집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저세 명이 이사 오겠대. 세 명이. 너구리 일어나. 아니 부엉이. 뭐둘다 갔네. 너구리나 부엉이나. 맞아요. 기증할래. 사마귀 산천어. 그거 아세요? 모여보세요. 모여봐요. 동물의 숲 대고서 박물관이 엄청나게 멋져졌어요. 전작 동 박물관은 이렇게까지 멋지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멋지긴 해도. 근데 욕망의 쪼꼬뽀. 근데 모동숲에 박물관은 진짜 진짜 무슨 현실 박물관 진짜 너무 멋졌어요. VR이 있으면 꼭 하고 싶었어. 아이고 여기는 뭐 잡은 게 없네. 진짜 박물관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무슨 일종의 자연 생태관 같이. 그쵸? 그치 물고기 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칸부터 다 돌아보자. 아 이거 얼마 보고 싶었는데요. 제주도에 닌텐도 가져가긴 했는데 엄청 많이 했죠 사실. 혼자 있는 내내 이거 했죠. 혼자 가가지고 잉 벌레 있어. 근데 박물관은 방송을 보고 싶어서 안 보고 나왔어요. 안락하늘소. 안락하늘소. 안락사 할때 안락하늘소도 안락사를 하겠죠? 아 이제 기랍잡이. 응 도롱이벌레. 길잡이. 안락. 발음은 똑같잖아요. 거미 있다 거미. 뉴뉴뉴뉴뉴. 어? 엘보 지나가네? 아, 너 너무 잘 만들었어. 박물관을 진짜 생태관처럼 잘 만들었어. 제 고향에 되게 이런 이쁜, 뭐라 해야 되지? 박물관? 자연 생태관 있는데, 거기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사마귀 노린재. 어? 잠깐, 나 지금 꿀벌 봤어. 야, 꿀벌! 어딨죠? 좀, 이번 동숲 시리즈 약간 불편한 점중 하나는 시점이 조금 안 좋아요. 시점이 뭔가 조금 불편해. 자꾸 안 보일 때도 있고, 가려질 때가 있고. 야, 꿀벌. 왜 울고 있는 거야? 나답 이렇게 많이 잡았어? 지금 뭐야? 똑같은 게한 두승 종류냐? 호랑나비. 아, 여기선 안 돼요. 다른 곳에선 되는데 여긴 안 되네요. 아쉽게도. 노랑나비, 물보나비. 그리고 홈 버튼 두번 하면 참 이거 확대 기능이 있긴 했었구나. 이렇게 UI가 굉장히 투박해. 홈 버튼 두번 누르면 이런 줌이 되긴 해요. 와, 되게 많이 잡았다 진짜. 하긴 잡은 걸다 여기로 넣어버렸으니 뭐. 뚜뚜뚜뚜뚜뚜. 나비 뽀뱃다우. 어? 여기 뭐 있죠? 공벌레. 공벌레 지네 나방. 혐오곤충 3대장 다 있어. 혐곤 상대방 3대장. 여기는 벽고 벽고. 다 보려면 꽤 걸린다. 짜란 뚫라. 어디? 저 가운데 있는 저발 저건가? 조만간 패치할 것 같네요, 이거. 잘 보이게. 너무 안 보여. 땅 강아지. 보노보는 생각나네요. 너브리한테는 땅 강아지를 줄 거야. 그거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되게 귀여웠는데. 되니까 까불지 마, 임마. 어설하게. 뚱이도 있다, 뚱이. 그리고 이건 좀 무서운데? 이건 너무 그 박제실 아니야? 봐봐, 당장 얘네 해부할 것 같아. 나방. 왕얼룩 나비. 왜 왕얼룩 나비만 특별 취급이지? 딴 애들은 그냥 야외에서 날아다니는데 쟤는 잡혀 있어.
미안하네. 아,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 곤충관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아, 무슨 띠용 소리 나서 뭔가 했더니 도롱이벌레야. 저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 속에서 사는 거랑 물 맞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쿠아리움에 갈 거예요. 아, 너무 좋아. 없는 거 봐. 야, 좀 휑하다. 납줄개. 크니페스. 잉어. 아까 납줄개 본거 같은데. 얘 설명 안 해주지? 크니페스, 잉어. 올챙이, 납줄개, 있구나. 미꾸라지. 올챙이, 납줄개, 미꾸라지. 올챙이는 안 보여요. 너무 올챙올챙해. 여긴 볕고. 와, 이거 봐요. 이물 흐르게 이거 만드는 거. 칸 나는 거, 이거. 너무 멋져. 황어. 동사리. 옐로우 퍼치. 붕어. 일급스, 이급스, 삼급스처럼. 아, 그렇네. 폭포 최상단, 강, 바다. 뭐 이런 순으로 배치되는 것 같다. 와, 진짜 전문적이다. 아, 여기도 빨리 뭐 애들 있는 거 보고 싶은데 너무 없어. 뇨. 뇨. 아쿠아리움 너무 좋아요. 진짜 아쿠아리움 가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간 아쿠아리움이 초등학교도 안갈 때야. 기억이 나겠냐고. 와, 이거, 와, 진짜 너무 이뻐. 저 물고기 떼지어 사는 거. 전갱이. 야, 맛있겠다. 야, 여기는 매운탕용이구나. 식용, 멸치. 식용 동물이었네. 아, 멋지다. 이 자연의 중압감이란. 이거 여기 심해요. 쪼롱하귀. 쪼롱하귀. 외롭겠다. 빨리 딴 친구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도 뭐 생기나 보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네, 여긴. 물고기 화석을 냈나? 나비 뽀빼빵. 뽀빼삐. 뚜나뚜나. 나비 뽀빼따우. 참고로 제 캐릭터 남자 캐릭터예요. 근데 머리 좀 이쁘게 하고 눈좀 이쁘게 하고 한복 입혀가지고 역해 같이 됐어. 아이고, 순서 꼬였다. 순서 꼬였다. 어떻게 돌아야 되지? 아, 제주도 갔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디 산책로 같은 데 갔는데, 산책로 이름이 산책로 앞에 표지판으로 순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순길. 그래서 뭐지? 좀 순탄한 길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순길이 방향이었어. 그러니까 순길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른 순서였어. 전 그냥 그거 몰라가지고 반대로 역주행했어. 순길이 갈 방향이었대요. 순길. 순방향, 역방향 그 얘기인가 보다. 여긴 누구누구 있지? 여긴 되게 많다. 오징어, 도미, 가자미, 납치 안 보여. 납치 안 보여. 돌돔. 아, 퇴 죽이겠다, 돌돔. 농어. 으아, 생긴다. 이 바닥에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 여기 알키오네. 아, 클리오네. 왜 자꾸 알키오네라고 나오지? 알키오네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저 클리오네 봤어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갑자기 얼굴 갈라지면서 촉수 푸락 나오는 거 있어. 되게 무섭고 멋지게 구현했어요, 알키오네. 아, 아름답다. 아, 너무 아쉽다. 빨리 다 채우고 싶어. 어? 다 돌았어. 이게 다였어. 아쉽다. 뭐더 없네. 이렇게 만든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해요. 이것도 얼마나 장엄하게 만들었어. 대박이야. 적절한 조망 좀 봐요. 이 조명. 아, 진짜. 동물의 숲은 이번 건
박물관 만들기에 엄청 열중한 것 같아. 진짜 잘 만들었어. 전 시리즈의 박물관은 나름 그것도 멋지긴 했지만 특히 전 시리즈는 그 화석과는 되게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덩그러니 공간에 화석뼈만 다 연결한 것만 붙어 있을 수준이었는데 여기는 와 후바타사우루스 바닥에 무슨 표시까지 된거 있는데 나 이거 안 보여. 미안한데 안 보여. 안킬로사우루스. 저기 뭐야 트리케라톱스. 여기 뭐 히드라 대가리 있는데? 파라사우플로스래요. 뭔가 완성했다 나. 스피노사우루스 아니네. 여기 뭐야 저글링이야? 데이코니쿠스. 여기 테라포밍 표시인가 보다. 이건 뭐야? 쪼꼬미 있는데? 진짜 저글링 있다. 디메트로돈. 쥐라 마이야. 뭐야 이게? 맞죠. 아 박물관 가고 싶어. 저 점자 표시 보여 바닥에? 이런 디테일 봐. 아 박물관도 가고 싶다 진짜. 그냥 조용하고 신기한 것들 잔뜩 있는 박물관. 여기 친구들 데려올 수 있나? 친구들 모형이 있어요. 친구들 박제 위치가 있어. 이스터 에그인가? 친구들 저기 데려와서 사진 찍으면 막 바닥 갈라지면서 보물 나오나? 유적? 메가 캐롭스 없고 메모드 머리만 있으면 되겠다. 반짝여. 잔불 효과 나와. 다크소울 잔불. 다 봤다 박물관. 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중압감이 위압감이 난 너무 좋아. 아이 별도가 어땠을까? 너무 궁금하다. 와이태 들어오는 조명. 미쳤다. 아, 너무 멋진 풍경이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죠. 되게 이쁘게 잘 만들었죠. 진짜 무슨 일본 마을 같이 만들었어. 앞에 강 흐를 것 같은 일본 마을. 어서오세요. 팔고 싶어요. 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 5,000원. 잠깐만 나 대출금 갚을 수 있어. 헉? 대박. 그 전에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아, 고가품이나 하나 만들어서 팔까? 아, 그러면 또, 집 가서 짐 가져와야 되는데. 수납함 같은 거를 어디 상점 옆이나 DIY 옆에 두든지 해야겠다. 아니, 그냥 내집 앞에 DIY를 만들까? 아, 그러긴 또 너무 자원 낭비인데. 이거 클리오네 잘 봐요. 잘 봐요, 클리오네. 클리오네 잘 봐요.
이것 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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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 만들었죠. 그렇지, 아가 동물들. 물포나비, 지네, 띠아란듈라, 소라게. 소라게는 이상하게 애착이 많이 가요. 타란툴라는 솔직히 왜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타란툴라는 되게 애착이 많이 가요. 점토 가져가서 질그릇 만들어야 돼요, 질그릇. 질그릇이 지금 고가 메이품이래요. 고가 메이품 파는 또 마일리지 퀘스트가, 아이씨, 나 갑자기, 아이씨. 나 이상하게 얘 자꾸 놀라. 내집 앞에 내가 세운 플라멩고인데 나 플라멩고 보면서 놀라요. 세상에. 고가 메이픈 두 개만 팔자. 질그릇 두개 만들어 가야 돼. 뇽, 뇽. 어, 다 자랐네? 벌써 다 자랐네? 쟤네들이. 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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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뇽. 뇽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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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식. 다리 기념식.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 걸로 기념식까지 열고 그러니 별거 아니야. 아, 펭귄 왔다. 펭귄. 펭귄 박수 못 쳐. 고마워 고마워. 야, 내가 만들었는데 왜 네가 생색이야? 내 다리야 임마. 이거 내 다리인데 지가 생색내고 있네. 내가 만들었는데. 발사 뷰르릇. 이뻐. 리폼도 해야 돼요. 목재도 필요해요. 저 리폼 체험하려면 목재 옷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목재 12개 필요해.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지? 질그릇. 질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질그릇, 질그릇. 질그릇 두 개 만들자.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 여기다가 창고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될 텐데, 그죠? 아, 이쁘다. 근데 질그릇 이거 어디 책상 위에 만들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 아니야, 더 있다가. 지금은 필요 없어. 더 나중에 더 이쁜 거 나와. 그때 만들어 주도록 하자. 책상 위에 올릴 수가 있어요. 책상에 막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막 모히또 잔, 술잔 이런 거 만들 것 같은데 그거를 친구들 이런 곳에 친구들 여기 위에 올리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아, 야, 안 보인다. 야, 여기 돌책상에다가 질그릇 하나 올려놔 볼까? 이렇게 좀 안 예쁘긴 하네. 뭔가 느낌이 덜 온다. 일단 이렇게 놔. 그리고 목재 구하기 퀘스트가 있었으니까 뚱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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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냐. 아, 이렇게 목재 15개만 모아가자. 뚱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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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냐. 아, 신경 쓰지 마. 할 거에 물려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사실. 키 입력된 게 지금 나오네. 뚱냐 뚱냐 뚱냐. 아, 돌려기 내고도 오래 간다. 마음에 들어. 뚱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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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냐. 어디 나무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구분해야 될 텐데, 그죠? 여기 쳤고 이거 안 쳤어.
지금 제가 심어놓은 건다 외부 과일이에요. 제가 오렌지 마을이잖아요. 오렌지 마을에서 오렌지 팔면 100원밖에 안 되는데 오렌지 외 과일들은 500원이에요. 그래서 섬 다른 섬 놀러가기 노가다로 그 너구리 텐트에서 오렌지인 줄 알았어 하고 다른 너구리 텐트에서 너굴 마일리지로 2,000원짜리 티켓을 구해요. 그거로 한 5번, 6번 정도 사서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서 철광석 잔뜩 모으고 외부 과일 잔뜩 따고 돌치기 잔뜩 해서 재료 다 모아와야 돼요. 이게 시작하기 편하더라고. 뭐 공략이랄 건 아닙니다. 안녕. 땡글땡글. 귀여워라. 안 그래도 지금 세 번째 처음 이사 온 주민이 땡글땡글한 펭귄이에요. 너무 귀여워. 펭귄 최고야. 이 정도면 목재 15개가 됐을까? 맞아. 돌도 이렇게 부러졌어. 아쉽다. 이거 필요하면 또 돌 가져와야 되는데. 아, 이게 좀 일이다. 계속 돌 챙기고 뭐 챙기고 이러는 거. 지금 일종의 퀘스트 아닌 퀘스트 같은 퀘스트가 하나 있거든요. 안무 목지 옷장을 만들어서 이걸로 리폼을 하라 그래요. 해볼까? 리폼! 느릿느릿 던져준 거야 리폼? 이제 여기서 리폼을 해봅시다. 리폼. 우와! 우와 미친! 야 페인트 개 이쁘다 이거. 와 미쳤다 진짜. 이거 대박이다. 화이트랑 블랙도 되게 느낌있다. 야씨 야 의외로 대박인데 리폼? 너무 대박인데? 아 너무 이뻤어. 나 진짜 이거 잘못 본 줄 알았어 지금. 리폼. 어? 얘네도 리폼이 돼? 어떻게? 아 컬러 이게 그렇게 필요한 기능일진 난 잘 모르겠어. 난 조금 의심이 가. 와 근데 와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만들었어 아무리. 야 미쳤다 제작진 미쳤다. 이거 이번 거 진짜 영혼 다 갈아 만들었네 동물에서. 아 여기 시리즈에선 목재 옷장은 진짜 옷장이구나. 전작에선 그냥 만능 창고 수준이었거든요. 여기선 그냥 옷장이네 진짜. 휴대용 라디오? 일단 하나 두죠. 있어야 노래가 나오니까. 나머지는 다 팔자. 내 집에 타란툴라 두긴 좀 위험 요소가 많은 것 같아. 내 집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날 죽일 수 있는 칼을 키우는 거잖아. 집에서 타란툴라라니. 타란툴라라는 단어 자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최초의 어떤 타란툴라 발견한 과학자가 이 거미의 이름은 타란툴라라고 하자라고 어떻게 정했을까? 그것보다 그 이름은 어떻게 나왔을까? 타란툴라. 진짜 이름 너무 멋져.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동물을 최초로 발견했어. 그럼 그 동물 이름은 1200원밖에 안 돼? 그 동물의 이름은 공포의 초코뽀라고 할 거야. 아 전혀 위압감이 안 산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저런 간지나는 동물 이름을 정할까요? 아이고 목재 팔면 안 돼. 이 정도만. 17,000원. 아! 주머니 벌써 이거 됐네? 덩어리 됐네? 이거를 동물의 숲 하는 사람들끼리에는 덩이라고 한대요. 1덩은 99,99,000벨. 그게 화폐 단위래. 화폐 단위. 우산. 아 리폼 키트 이렇게 파는구나. 나무 묘목이 두 개 심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 아 일본식 바닥 이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묘목 심기가 하나 심으면 되네. 하나 묘목 하나 비켜 이놈들아 꼬맹이들아 귀여워가지고 묘목 하나 심짱 곤란하다 이거 안 자란다 이 시리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전작에선 나무 묘목 근처에 그러니까 한칸 반경 한 칸에 이런 거 있으면 안 자랐어요. 빨리 옮겨 심자. 이것도 다 자원이니까. 그리고 내가 뭐가 돌돗기 만들어야 돼. 돌돗기 만들어서 덕 해야 돼. 그리고 과일 매입도 해야 돼. 마일리지의 노예가 된다 이거. 어떡하지? 뭘 어떻게? 괜히 저 마일리지 조금 쌓이는 게 굉장히 신경 써요. 굉장히 빨리 채워야 될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땡그리 오렌지 같다니까 멀리서 보면 달려가 싶은 근육 아래 근육 나 만능 나 만능형 근육이야. 이 해지는 것좀 봐요. 진짜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 나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여기 해지는 노을 보면서 물가 옆에서 그렇게 살수 있어. 얼마나 좋아. 돈벌 걱정 없이 이렇게 과일 따고 곤충 잡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네. 이런 곳에선 도롱이벌레도 잡아야 되는데 별로 안 나오네요. 저 제일 꼭대기 물 가서 놀까? 제일 윗물 가서 놀까? 윗물에 있는 아까 산천어 잡은 것처럼 한 번도 못본 동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돌멩이도 건지고 윗물 가서 놀자. 봐봐 저런 물고기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별로 있대요. 활동 가능 범위가 그러니까 바다 물고기는 강못 오고 강 물고기는 바다 못 가고 폭포 물고기는 근처 못 가고 뭐 그런 게 있대요. 어느 정도 외워지네. 모양새를 좀 보니까 황혼줄은 알겠다 이제. 황어. 오! 흔들었던 이게 나올 줄 몰랐어. 세발 자전거다. 야, 이거 여기 배치하기 좋겠다. 세발 자전거는 여기서 주웠으니까 여기 배치해뒀죠. 뇨? 귀여워. 진짜 의미 없다. 근데, 솔직히 이런 말 하기 미안한데 너무 의미 없다. 그래도 좋아. 도롱이벌레 퀘스트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너라도 잡을 거야. 야! 아니, 인파이팅? 배추 흰나비 어차피 잡초도 잔뜩 캐가야 되니까 그쵸? 도롱이 나중에 너굴 마일리지 하는데 되게 희귀한 거 잡아오기 있으면 어떡해요? 막 상어 잡기 개복치 잡기 이런 거 있으면 못 깨잖아 웬만해가지고 히어 히어 잡초 20개 됐겠지? 대구도 남았궁. 허허, 뭐 없나? 도롱이벌레 너무 안 나온다. 그냥 목재나 잔뜩 해가자.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잡았어. 초코보는 신이야. 안 보이는데 잡았어. 동사리, 동사리. 야, 물려. 물려, 물려, 물려. 여기 저거 있었네? 아이고, 쓰러졌다. 개꿀? 집으로 빨리 왔죠? 바로 위에 마트 있죠? 뿅뿅뿅. 주인공 미안해. 나 때문에 험한 꼴 당한다 계속. 갖고 싶긴 하다. 이뻐. 필요할 것 같은데. 토스터기 필요하긴 한데. 깔고 싶어요. 아이고 일단 그 퀘스트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두 개만 일단 팔자. 이거 팔았는데 나중에 뭐 동사리 팔기 이런 게 퀘스트로 있을지도 몰라요. 마일리지 퀘스트. 아니네 리폼하기 있네. 리폼 두번 하기. 오 물건 매입 퀘스트 있었네.
이래서 마일리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사람이. 아주 기분 좋은 노예야. 난 이런 게 마음에 들어. 뇨, 뇨, 뇨. 뇨, 뇨. 벌집 필요할란가? 일단 모으자, 뭐. 희귀한데. 감사합니다. 무슨 띠용용용 이런 소리가 나는데 자꾸? 기분 탓인가? 잘못 들었나 내가? 띠용용용용 들리지 않았어 이거? 어이어이어 아니야. 띠용용용용용용용 띠용용용용용용. 아 어디지? 아까 나 물린 곳에. 어! 도롱이벌레! 도롱이! 다시 나와 임마. 널 잡아야 돼! 뇽뇽! 깼다. 야, 마일리지 많이 쌓인다. 이거 10만 쌓으면 뭐 생기려나? 어, 고가 물품 판매 또 있네. 여깄다! 이거, 이거. 화석. 나잖아, 화석이라면. 이 위에서 또 뭐 있을라나? 아니, 없어, 없어, 없어. 이제부터 완전 자유. 이제부터 마일리지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뇨! 노란나비는 진짜 성의 없는 이름이다. 생각해보면. 자기 이름이 그냥 노란나비야. 다 이름이 막 도롱이 벌레 뭐 왕나비인데 자기는 노란나비야. 그냥 색깔 따라 정해지는 이름. 누군가는 파란 나비고 노란 나비잖아. 흰 나비랑 되게 이름 멋진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를 들어서 티아란툴라. 까만 거미, 털거미가 아니라 티아란툴라잖아요. 근데 장명 센스가 난 너무 멋져. 바꿔야 돼. 우리 호랑 우리 노랑나비 너 가. 넌 별로 안 쓰여. 별로 안 유용해 솔직히. 쟤 뭘까? 동살이려나? 얘 잡아보자. 뇨! 야! 뒤돌았어? 이 새끼 뺑뺑무빙을 여기서 쳐? 뇨! 미꾸라지. 놓아주자. 뒤로 던졌어. 미꾸라지 뒤로 던졌어. 이 정도는 사다리 없이 그냥 뛰어서 내려오게 해주지. 어쩔 수 없나? 이 사다리랑 장대도 나중에 내구도 다 딸면 없어질까요? 아, 얘 앉아있는 거 봐. 개 이뻐. 아, 일어났네. 안녕? 머리띠 마니아. 잠깐, 얘한테 감정 표현 어떻게 하더라? 아, 여기 있다. 안녕?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야, 놀라, 놀라, 놀라. 야, 날 봐, 날 봐. 날좀 봐줘. 날좀 봐줘! 시크한 염소놈아. 닝! 같이 놀라줘. 귀여워. 너무 귀여워. 화석 감정 두개 하고. 그리고 이제 섬 노가다는 한번 갈까요? 딱히 할 것도 없으니까. 아, 뿌듯하다. 이름 뭐였어, 방금? 밀로쿤 민기야. 밀로쿤 만화 주인공 이름 같네. 밀로쿤. 밀로쿤 민기적이라고 했죠? 진짜 이 동물의 숲 제작진은 엄청난 그 공부를 했을 거야. 처음 들어 저런 이름. 밀로쿤 민기적이라는 곤충 공룡은 처음 들어. 얼마나 공부했을까요? 이 고증을 찾기 위해서. 밀로쿤 민기적? 세상에. 너굴 상점에서도 소비 좀 하면 마트 되고 편의점 되고 그러겠죠? 백화점 되고? 그럼 지금 그냥 10만원 다 써버릴까요? 여기서 물건 사느라? 아, 그건 좀 그래, 아무리. 그래도. 어이구, 별 조각 안 돼. 어디다 쓰일지 너무 궁금한데. 2,000원. 너무 헐값이다. 뭐 내가 번게 없긴 해. 일단 등록금 다 갚고, 다른 섬 가서 과일이나 좀 따올까요? 안녕. 돈 갚으러 왔다. ATM? 우와! 잠깐, 왜 통장 잔액이 12,000원이야? 아, 통장으로 입금해야 되지, 걔가. 풀 매수하고? 잠깐만, 통장! 대출 전에 14,000원! 14,000원! 14,000원 벌자, 14,000원. 그러기 전에, 케이스 리폼?
필수다. 야, 필수다. 스마트폰 케이스 리폼이래. 대박 이쁘다, 이거. 해보자. 빨리 하자. 그리고 섬 노가다를 가기 위해서 마일. 그리고 제가 알기론 마일을 이용해서 등록금 갚는 거 있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마일을 이용해서 갚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증축해야 돼. 오늘 18,000원 바짝 벌자. 아, 또 오렌지야. 또 오렌지 나라가 너무 많아. 간 곳이 거의 다 오렌지 나라네. 어찌 이런 일이. 야자라도 캐가자. 하나당 500원인데 가끔. 쪼꼬미 생선 이제 진짜 눈에도 안 들어와. 눈에도 안 들어와. 미안할 정도로. 어? 여기도 화석이 나오는구나. 삽 강냉이 부셔지는 거 좀 봐요. 삽 화편이 막 튀어. 막 너무 마음이 안쓰러. 후반에는 절대 안 부러지는 삽이 있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자꾸 부서지면 나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 삽에 감정이 입해서. 나 별로 죽고 싶지 않은 걸 주웠네. 꽃을 땄네, 꽃을. 오징어. 응! 야, 낚싯대! 내 낚싯대! 저 철광석 낚싯대였어. 힝. 무서워. 진에 나왔어. 야, 진이야, 너 빠진다. 진이야, 어우, 커브 돌았어요. 어차피 리도 없어져요. 밟고 이러면 없어져. 아, 이상하네. 막 벌써 상어, 참치, 이런 거대한 거 잡은 분들 계시는데. 왜 이렇게 잡을 만한 게 안 나오죠? 딸국. 안 돼! 안 돼! 어쩔 수 없다. 도끼로 하자. 아, 픽셀이 났어. 아, 아까워. 으아. 이게 다야. 섬 투어 티켓으로 오면 이게 다예요. 하긴 이 게임 자체가 여유롭게 하면서 놀면서 해라 하는 이 취지긴 하니까 그렇게 당장 뭐가 진행이 빨리빨리 되길 바라면 사실 안 돼요. 아, 쪼꼬미가 먹었어. 아, 큰놈 잡고 싶었는데. 야, 니가 선두 쳤잖아. 진짜 이젠 더 할 게 없네요. 그냥 편하게 돌아다니면서 돈 벌 거 벌고 노가다 좀 하고 이게 다네. 이거하고 돌아가. 너무 아까워. 빰빰빰. 염소, 너의 실루엣이 딱 보이네. 인사. 어? 아니, 달려오는 거 봤어요? 아! 갑자기 이렇게 달리는 거야. 귀여워. 나 이런 상호작용이 있는 줄 몰랐어. 아, 상호작용도 아니야. 그냥 혼자 노는 거예요. 아, 진짜 귀엽다. 어, 이거 친구 퀘스트예요. 그루터기 인내 있는 곤충 가져와 받아주면 호감도 올라가요. 호감도 올라가면서 무슨 보상 하나씩 줄 거예요. 저걸 마다할 이유가 없지? 어차가 저 잡은 나비인가 내가? 그리고 보통
있는 것만 퀘스트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없는 걸 줄 리는 없어. 왕얼룩 나비.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 그루터기 동물이 별로 없네. 좀 안 나온다 싶으면 세이브로드, 아니 그 맵 나갔다 들어왔다 한 번씩 해보면 돼요. 금방 생길 거거든요. 안락하늘소 같은 게. 놓아줘. 저 일단 그 전에 인벤토리부터 좀 비워야겠다. 잠깐만, 그루터기 동물이 왜 아직도 안 보이지? 어, 길잡이다! 아! 놓쳤잖아, 이놈아. 어, 장식해달래. 뭐, 소변기 같은 거 아니야? 가로등? 내 생각에 가로등은 난 광장을 좀 꾸미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곳에 가로등 만들까 하는데. 불만 있어? 아, 딱 이쁘다. 고마워. 불만 있으면 네가 옮겨. 나한테 일이나 시키고 말이야. 아, 질그릇 만들고 와서 팔자. 아까 퀘스트가 기억나네요. 이번에 고가 메이품 만들어서 팔아라고 한 기억이 나네. 아, 이거 너무 만들고 싶다. 벤치 근에 거울 이런 거 만들어서 장식하고 싶어. 아, 리폼도 해야 되고 할 거 많다. 핑크 대충. 아, 이거 너무 의미 없어. 너무 낭비야. 핑크사? 아, 더 낭비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낭비야. 잠자리채. 아, 안돼 안돼. 가구 아니면 쓰지마. 이제 확실하게 됐어요. 가구 아니면 리폼하지마. 도구 리폼은 말도 안돼 이건. 아, 물주기 퀘스트도 있다 참. 자꾸 까먹는데. 야, 그루터기 동물들 어디 갔지? 근데? 6,000원! 으아! 더 모아야 돼! 6,000원은 더 모아야 돼, 앞으로. 아, 이 목재 울타리 많이 만들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좀 해보자. 뚠뚠뚠뚠. 난 내 집 주위에 삥 둘러볼까? 한 이 정도로? 뚱땅땅. 와, 진짜 편하게 만들었다. 진짜 간단하게. 최고야. 너무 잘 만들었어. 우리 동물의 숲 제작진들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 든 생각은 이거예요. 왜 누군가는 동물의 숲 같은 대단한 게임을 만들고, 왜 누군가는 그냥 양산형 RPG만 만들어? 그러니까 이 그걸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뭐 A3 뭐 리니지, 뭐 리니지도 나쁘다고 할 순 없겠지만, 그런 걸 만드는 사람과 동물의 숲을 만든 사람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Interesting. 와, 너무 편하다. 아이고!
처음에 되게 걱정했어요. 이런 울타리 세우는 거 같은 거는 막 인벤토리 열고 위치 가고 뭐 만들고 그래야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 그냥 바로 지금 저처럼 한번 들고 A만 누르면 계속 뿅뿅 만들어지네요. 대박 좋다. 통 큰 고물상. 결국은 고물상임. 여기까진 내 정원이야. 아이고. 그리고 이건 없어. 이건 빼. 이건 필요 없어. 아, 이쁘다. 좀 언밸런스인가? 아니야, 아니야. 맞아, 맞아. 밸런스 맞아. 여기까진 내 집. 그리고 또 저기에다가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저기에다가 꽃 심고 그래야겠어. 여기 주황색 꽃, 흰색 꽃 이런 건 좀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주황색 꽃이 여기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얘네끼리는 교배도 못하니까. 저희랑 같죠? 있어도 교배 못하는 거 우리랑 같죠? 이거랑 이거 가져가. 그리고 이쪽에 심자. 아, 너무 이쁘겠다. 아, 아, 불편해. 여기 아니야. 내가 보는 앞방향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세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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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줄기랑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목이랑 몸통을 따로 만들었네? 구멍이 묶인 아니고 심기. 그리고 목 달아주면 안 돼?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해. 아, 줄기에서만도 뭐가 자라나봐요. 나중에 그냥 줄기에서도 자라나봐, 꽃이.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겠죠? 라고 믿고 싶네요. 잔인하게 내가 목이랑 몸을 분리해버렸지만. 6천원 빨리 벌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거? 은근히 조개 파는 것도 돈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게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 돈 벌이가. 옛날에는 연잎 성게, 뭐 소라고등 해봐요. 뭐 110원, 200, 110원? 100원? 이랬었는데. 여기선 그래도 한 200 얼마씩 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안녕. 이거 물어. 악, 안 물어.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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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 얘는 다 예상이 돼요. 이 정도는. 농어는 너무 흔해. 너무 흔한 놈이야. 농어는 그러니까 투블럭이죠. 투블럭 컷. 뚠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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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무 뒤에 뭐야 지금? 먹재. 나무 엄청 심었다 나. 너무 많이 심은 거 아닌가? 감! 여기 있었네. 그 길잡이. 야야 어딨어? 어딨어? 여기 있다.
엄청 많이 팔아. 야, 다 가져. 6,000원만 넘자, 6,000원. 오케이. 10,000원 됐구요. 빨리 이거 다. 저, 아, 야. 쟤 아직도 신나서 달리고 있어. 저 귀요미 좀 봐. 너무 귀엽다, 정말. 이제 ATM에서 갚어. 갚고, 끝. 갚고, 오늘 할 일 끝. 누크 잉크 아이템 대출 뇨뇨뇨뇨뇨. 아하, 집 확장된다나. 뿌르름 뿜뿜. 야, 무슨 말인지 알지? 집 늘려라. 어우, 지금 얘기해줘. 마이홈. 아, 좋아요. 야, 1억도 갚을게. 그냥 내 집 최대한은 늘려줘, 알았지? 이거는 어떤 거지가 가져갔네, 벌써. 나겠지, 뭐.